네, 오늘 대통령의 회견 내용에 대해서 야권은 모든 의혹을 뭉갰다. 국민을 버리고 저버리고 여사를 선택했다며 맹비난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친한동훈계는 참담하다. 친윤석열계는 진솔한 소통이었다. 이렇게 완전히 평이 갈렸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지켜본 야권은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모든 의혹을 뭉갰다며 공천 개입 의혹이 담긴 육성이 공개됐는데도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비난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김 여사가 윤 대통령의 휴대전화로 온 메시지에 직접 답했다는 대목에 대해선 대통령이 잠든 사이 대통령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내는 영부인이 정상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끝내 국민을 저버리고 김건희 여사를 선택했습니다. 알맹이 없는 사과, 구질구질한 변명, 구제불능의 오만과 독선으로 넘쳐났습니다. 조국 혁신당도 혼자만의 세상에 갇힌 듯한 현실 인식 수준을 드러냈다고 비판했고, 개혁신당은 무성의하고 무책임하며 무대책인 산무 대국민 담화라고 꼬집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별다른 메시지를 내지 않고 침묵했지만 친한계 인사들은 혹평을 쏟아냈습니다. 참담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사과를 한다고 했는데 누굴 왜 사과를 했는지에 대한 좀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은 그런 대목이 국민들부터 많은 실망을 주지 않았나 봅니다. 한 친한계 인사는 SBS에 자화자찬이 많았고 비서들 탓도 했다며 충격적이라고 해야 할 정도로 답답하다고 토로했습니다. 반면 추경호 원내대표와 일부 친윤계 인사들은 충분한 사과가 이뤄졌다며 상반된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국민들께 직접 소통한 자리를 마련을 했고 또 진솔하게 여러 현안에 대해서 또 국민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소탈하게 설명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 원내대표는 또 특별감찰관에 관해선 의원들의 총의를 기초로 해서 전체적인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기자회견을 놓고 친한계와 친윤계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당정 갈등은 물론 계파 갈등이 심화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SBS 이성훈입니다.